네, 제가 좋아하는 J45 빈티지입니다. 네, 어쿠스틱 좀 아는 남자들의 기타 리뷰, 어쿠스틱 타임즈 지금 시작하겠습니다. 네, 흠형이 목이 마시 간 관계로, 네, 목 감기도 아니고 그냥 목입니다. 목. 네, 감기는 아니세요. 이게 사람이 목소리가 잘안 나오니까 괜히 아픈 것 같아요. 아, 그쵸. 열도 없거든요. 그 실제로 목이 아프긴 하잖아요, 아, 지금. 그렇죠. 아픈 거 아픈 거 맞죠. 맞아요, 이 예. 아, 병자야. 그렇지. 병자 맞네. 그렇긴 해요. 아픈데 안 아픈 걸로 얘기하는 것도 웃겨. 목 몸이 안 아파. 말고 하나도 안 아파, 이래서. 그렇지. 네, 목이 목은 아픈 거지. 아프지만 몸은 안 아파서 다행입니다. 맞아요. 뭐 두통도 없고. 네, 그래서 오늘은 원래 흠형이 이제 우리 인트로 할때 수다를 많이 떠는데, 오늘은 수다를 최대한 자제하고 흠형 선수보호를 위해서 바로 리뷰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오늘은 시리얼 바이 시리얼 리뷰이기 때문에 오늘 흠형은 최대한 입을 닫고 손으로만 리뷰에 참여하는 것으로 해볼게요. 예전에 11월에 있었던, 2023년 11월에 있었던 머피 랩 어쿠스틱인데요. 배너 1942 배너 J45 빈티지 썬버스트 라이트 에이지드 시리얼 넘버 2225302 9 모델에서 2309305E 모델로 오늘은 시리얼 넘버만 변경해서 같은 모델 시리얼 바이 시리얼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가격도 변동 없고요. 그때는 83.5라는 아주 높은 점수를 받았습니다. 사운드가 무려 37, 37이 나왔고요. 이 가격임에도 불구하고 가성비가 13, 13을 받은 게 왜냐하면 이 머피랩이 일렉으로만 가게 돼도 사실 너무 비싼 가격에 형성되는 경우가 많은데, 머피랩인데 800이라고 하니까 갑자기 착하게 느껴지는 거예요. 맞아요. 이것도 우리가 뭐 세뇌당한 그런 게좀 있기는 있지만, 그리고 뭐 헤비 에이지드, 울트라 헤비 에이지드 아니고 라이트 에이지드라는 것도 가격이 그렇게 높지 않은데 한몫을 했고요. 그래서 3713-1716, 3713-1717에서 8384가 나왔습니다. 놀랍죠? 머피의 진가는 어쿠스틱에서 더글로리 이걸로 칠 걸. 이렇게 나왔었는데, 그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게 어떤 피니쉬를 통해서 이게 단순히 그냥 겉에를 까는 게 아니고 실제로 에이징되는 그 과정을 통해서 자연스럽게 그 위에 이제 크랙이 나도록 유도를 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내가 이렇게 까야지 이게 아니고 이제 이걸 그 강제로 좀 빠른 속도로 에이징 시키는 과정에서 자연스럽게 까지는 걸 살려서 이제 피니쉬를 한다라고 하니까 그 과정에서 실제로 목재의 그런 사운드나 이런 것들이 조금 더 어쿠스틱 쪽에, 왜냐하면 그게 사운드 영향을 미치는 게 일렉에서는 또 앰프를 통해서 나가면서 그 변화 폭이 어쨌든 또 상쇄가 될거 아니에요? 근데 어쿠스틱은 그 사운드를 그대로 우리가 마이크 숨을 하니까 오히려 머피랩의 진가는 진짜 어쿠스틱에서 더 나오는 게 아니냐, 뭐 이런 얘기를 저희가 지난 시간에 했었는데, 오늘도 지난 시간에 받았던 충격을 여전히 받을 수 있지 않을까 기대가 됩니다. 한번더 스펙 복습해 볼게요. 886만 원이고요. Made in USA. 전장 103cm. 무게는 1.77kg. 지난 시간에 1.74. 거의 비슷하죠? 두께는 119mm, 구프레티 뚫려 79mm. 다 동일합니다. 쉐입 라운드 숄더고요. 상판은 서멀리 에이지드 레드 스프루스 탑이 올라가 있습니다. 마호가니 축구판에 피니쉬는 머피랩 에이지드 니트로 셀룰로스 라커 피니쉬. 넥은 마호가니고요. 헤드머신은 스트랩 스타일의 오픈백, 화이트 버튼, 크림 버튼인데, 네, 많이 바랜 표현이 잘 되어 있습니다. 본넛에 43.81mm 너트너비 가지고 있고요. 스트링 게이지는 012 사용하고 있네요. 지판 로즈우드, 지판 공열 반지름 305mm, 스케일 길이 629mm, 프렛은 19, 레전드 와이어 프렛입니다. 로즈우드 브릿지에 렉탱귤러 오픈 슬롯 브릿지가 장착이 되어 있어요. 바로 사운드 들어볼게요. 사운드 들어오겠습니다. 사운드 진짜 좋죠. 관록의 사운드. 와, 사운드 미쳤어요. 이미 알고 있는 사운드도 뭐 너무 좋습니다. 진짜 좋은 것 같아요. 뭐 이건
진짜 깁슨을 커스텀 샵을 많이 했지만 아 이거 머피랑 좀 다르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게 하는 그런 사운드죠. 네. 아 이걸로 칠 걸. 아 노래가 더 사연 있게 들린다. 소리 진짜 좋죠. 와, 소 진짜 좋네. 뭐 라인도 들어볼까요? 라인 한번 들어볼까요? 네. 고즈넉하다 뭔가 늦가을 감성 진짜 이걸 이렇게 한다고? 네 좋습니다. 사운드 이렇게 쭉 들어봤고요. 뭐 여전히 좋은 사운드. 말씀드렸던 것처럼 좀 고즈넉하고 쓸쓸한 이 사연 있는 것 같은 이 소리가 정말 머피랩의 가장 큰 특징이자 우리가 원하는 사운드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여전히 좋네요. 이건 어떤 곡 들려주실 건가요? 네 이거는 이제 저희 노래 새벽산책 들려드리겠습니다. 네 새벽산책 듣고 오겠습니다. 뿅! 잘 듣고 왔습니다. 산책길도 뭔가 영화 같아. 그러니까. 아 좋습니다. 약간 그 필터 탁 입혀가지고. 아 맞아요. 네. 좀 뭔가 그 영화 필터 같은 거 싹 씌워서 분위기가. 시네마틱. 아 좋습니다. 네 바로 명호씨부터 한 줄 평 드릴게요. 뭔가 머피의 이름이 딱 붙으면서 진가를 발휘하는 그런 느낌이 들어서 머피의 이름이 없으면 허전하다 해서 뭐 불허전이라고 드리겠습니다. 나 닮아 가는구나. 저는 헤비에이지드 원합니다 이렇게 드릴게요. 이게 라이트가 이 정도 감성이라면 헤비는 또 어떨지. 맞아요. 이게 어쿠스틱은 또 너무 영향을 바로바로 받기 때문에 울트라 헤비가 되면은 너무 너무 썩은 소리가 걱정이 살짝 되고 너무 깡통 소리 날까봐. 헤비에이지드는 한번 들어보고 싶습니다. 헤비에이지드 원합니다. 네 그럼 바로 스쿼드 해볼게요. 네 스쿼드 발표하겠습니다. 명호씨 사운드 36, 가성비 13, 편의성 17, 디자인 16, 총점 82. 저는 사운드 36, 가성비 13, 편의성 17, 디자인 17, 총점 83. 평균은 82.9. 이게 재밌는 게 지난 시간에 3737에서 3636으로 떨어졌거든요. 네. 이게 제가 지난 시간 사운드가 조금 더 그 에이징된 소리가 좀 더 티가 나게 잘 났어요. 그 좀 더 하셨을 때 와 사연 이런 느낌. 맞아요. 네. 그래서 머피랩의 뭔가 그
흔적이 조금 더 진하게 묻어있는 느낌이 들었기 때문에 거기서 사운드 점수가 1점 차이가 나지 않았나 싶습니다. 어쨌든 83.5나 82.5나 뭐 초고득점이면은 뭐 변함이 없는데 역시나 약간의 그 개체별로 차이가 좀 있다. 뭐 어필앱도 보면은 이 같은 시리얼 바이 시리얼 같은 모델이라도 이게 시리얼마다 살짝 디자인적인 감성의 차이도 조금 있고요. 그렇죠. 그런 데서 오는 사운드의 차이도 약간씩은 존재하는 것 같으니까 여러분들이 미리 좀 체크해 보시면은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오늘 이렇게 J45 빈티지 썬버스트 라이트에이지드 모델 같이 보셨고요. 머피랩의 어쿠스틱 기타 참여는 언제든 환영입니다. 다음번에 헤비에이지드 꼭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다음 시간에는 테일러가 또 쫙 대기하고 있네요. 전혀 다른 감성의 기타들, 맞습니다. 극과 극의 감성으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테일러 기대해 주시고요. 유튜브 구독과 좋아요는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어쿠스틱 타임스, 타임스.